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 제인의 동물 사랑은 젊었을 때부터 남달랐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야생의 침팬지들을 보기 위해 22살에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총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제인은 틈틈이 관찰일지를 썼는데 사소한 것도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항상 종이가 가득 찰 정도로 빽빽했다. 그렇게 제인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제인은 몰랐다. 그 일지 속 내용들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었는지. 제인이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은 바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아니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제인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이 도구를 쓰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제인은 침팬지들 사이의 서열, 침팬지의 육아 과정, 성장 과정 등 놀라운 발견을 계속해 나갔고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연구를 하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제인 구달. 그의 침팬지 연구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제인이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침팬지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것. I realized that chimpanzees were becoming extinct, the forests were going, and there were so many problems in Africa. 결국 제인은 연구보다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을 더 많이 하기로 결심한다. 특히 침팬지의 서식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침팬지를 직접 구조했는데 이 영상은 그중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던 한 침팬지를 치료한 후 돌려보내는 내용이다. Her name is Wunda, that it means close to die. Wunda. Wunda. Unbelievable. Now we are going to give her paradise. 죽어가던 침팬지를 정성으로 보살핀 제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이 들었지만 진짜 보금자리는 자연이라는 것을 제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She came back from the dead almost. I mean, I saw her looking almost dead. But anyway, now she has a will to live. And here she is about to come out into this paradise.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며 제인은 철창을 열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원다. 하지만 원다는 도망가지 않고 주변에 머물렀다. 제인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갑자기 철창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먼저 포옹을 해준다. 오랫동안 감사의 의미를 전한 원다. 이후에도 한참 동안 주변을 맴돌다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듯 제인을 쳐다본 후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다. 제인 구달은 100마리가 넘는 침팬지를 살려냈다. 사실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동안 동물학자들에게 금기시되었다. 연구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제인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기 전에 학사나 석사학위가 없었다. 대학교 입학 대신 아프리카행 티켓을 샀고 집요하게 꿈을 쫓았으며 그것을 나중에 인정받은 것이다. Think what you'd like to do when you grow up. And maybe people will say, well, you'll never do that. That's what people said to me. They said, Jane, you'll never get to Africa. How can you do that? You've got a choice. You can either go to bed at the end of a day, think about what you've done, and feel kind of good because you've done things that make you. 안녕하세요. 과학공학 콘텐츠 스타트업 깃불의 찬호입니다. 제인 구달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제인 구달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연구와 발견을 해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사실 제인 구달의 강연들을 보면 스스로 전문성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계속 탐구하려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케임브리지도 그걸 인정한 거겠죠?
저희 기쁠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공학의 재미를 알아가고 스스로 탐구해보는 동기를 만들고 싶어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그냥 누군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먼저 흥미와 재미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빅브레는 연구실을 뛰쳐나온 이과생부터 로봇공학자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의 위 영상도 한번 시청해주세요. 아 참,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과학공학 얘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